안녕하세요, 호박네입니다. 꽃도 많이 피고 나무도 초록초록해져서 한창 예쁜 5월입니다. 연중 가장 예쁜 5월 호박네 베란다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꾸미게 된 계기는 오래된 알루미늄 샤시를 화이트 PVC 창호로 교체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시야도 넓어지고 베란다도 따뜻해져서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창호를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여름엔 굉장히 시원한데 겨울엔 많이 춥고 창이 덜거덩덜거덩 거려가지고 바꾸게 되었는데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고민고민하고 창호업체를 찾아보고 그리고 브랜드도 검색해 가면서 고른 창호가 바로 이 창호입니다. 2018년 7월에 교체를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제가 KCC 프로슈머가 되면서 좋은 창호의 A to Z 그리고 좋은 창호 제대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저희 창호와 비교해서 좋은 창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VC 창호의 장점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전달하지 않도록 서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이 있어서 단열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창호 교체 후 달라진 점을 다섯 가지로 꼽아보면 일단 외부 온도와 단열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난방비 폭탄이잖아요. 전기료도 폭탄인데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여름에는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공비는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연료 난방비와 전기세를 확실히 절약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마나 폭우가 막 들이치면 막 창문이 부러질 것 같잖아요. 부서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그런데 이 PVC 창호를 교체한 이유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비가 마구 거세게 오더라도 집안은 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진짜 잘 교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린 칼라 로이 유리로 장착을 했거든요. 이제 조금 더 두꺼우면서 기능성을 가진 로이 유리를 장착을 해서 약간 초록빛이 돌아요. 저희 집 보시면 약간 외부가 초록이어서 초록인 것도 있지만 창 자체를 약간 초록빛이 나게 했어요. 로이 유리는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록색을 넣어서 외관에서 볼 때도 집이 좀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공할 때 실리콘 코킹 작업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시공업체를 고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단열 기능이 있는 창호를 좋은 걸 고르더라도 시공을 잘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면 뭔가 어설프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집은 시공업체를 잘 골라서 코킹 작업을 확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외벽을 완벽하게 막아서 빗물이 전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곰팡이도 덜 생기고 집이 좀 많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화이트 창호를 교체하게 되면 집이 예뻐집니다. 아, 이렇게 집이 예뻤구나, 베란다가 예뻤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을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봤을 때도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 창호 교체는 정말 제가 강추하는 인테리어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PVC 창호의 장점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아시게 되면 나중에 창호를 고르실 때 이 다섯 가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단열성입니다. 외부의 열을 안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뜨겁거나 덥거나 춥거나 할 때도 이 집안의 온도는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밀성인데요. 기밀성은 기체가 통과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찬바람, 더운바람이 들이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밀성인데요. 압력차에 의해서 빗물 유입을 방지해줘요. 이 창호 자체가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수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곰팡이도 생기고 물도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베란다가 되는데요. 이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베란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풍압성인데 압력차에 의한 변형을 견디는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깨지거나 할 이유가 없겠죠. 압력차를 견디는 내 풍합성이 강해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음성인데요. 저희 집이 큰 도로에서 1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이렇게 하나 막고 두 번째 이렇게 막아버리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용함 때문에 뭔가 편안한 심신의 안정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리와 이중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중창을, 외창은 다 이중창을 했는데 유리 두께와, 전 24mm를 했습니다. 유리 두께와 감봉 차이에 대해서 가격도 차이가 나고 이런 다섯 가지 성질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창호의 트렌드는 단열성 트렌드가 점점점 얇아지고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이런 저희 프레임, 요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저희는 되게 두껍잖아요. 지금 이거의 반 정도? 굉장히 얇게 나와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해주고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결합 부분 자체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이 프레임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대신 단열성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또 외관적으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만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은 그 창호가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어떤 창호를 선택할 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기능성 보시고 단열성 이런 거 보시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공업체 선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시공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2년 동안 알아봤어요. 그리고 시공업체를 직접 가서 실제로 시공한 곳이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사실 이 시공 자체가 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일도 교체를 해줬고 그리고 코킹 작업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부자재를 정품을 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KCC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 현성이나 완성도나 꼼꼼함 등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KCC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이맥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KCC가 직접 평가해서 관리하는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을 쓰게 되면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창호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과 외관 그리고 성능을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합리적인 아이템,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시공업체를 꼼꼼하게 골라서 완성도가 높고 원자재를 제대로 쓰고 부자재도 공식 인증된 거를 쓰고 또 이왕이면 그 업체가 관리하는 그런 공식 대리점을 쓰면 조금 더 안심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조용하죠? 저희 집 1층이라서 차가 가끔씩 다니고 있는데도 이렇게 문을 닫으면 조용합니다. 저희는 지금 외벽 전체를 다 바꿨고요. 그리고 이 중문을 바꿨습니다. 저쪽 중문을 아직 다 못 바꿔가지고 아쉬움이 있지만 굉장히 만족하고요. 요렇게 다 열립니다. 이게 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쑥 밀면 저 끝까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들도 만날 수 있고 이 푸른 시야가 편안한 로이 유리 창을 통해서 예쁜 숲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아실 것 같나요? 제가 KCC 프로슈머라서 정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 봤는데 창호 교체하시는 분들께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